자, 2021년 6월 20일 부모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다들 잘 보냈습니까? 날씨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아마 밖에 계신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저랑 한주 마무리 잘하고 또 내일 출근 잘해야겠죠?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현실적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썰은 좀 페트폭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폭력.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이 계시면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시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좀 문제,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짚는 컨텐츠이기 때문이죠. 이게 잘못된 건지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산업공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산업공상. 산업공상. 들어는 봤을 겁니다. 들어는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긴가민가한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산업공상이 어떤 뜻이고 왜 여자분들 저 산업공상 마인드가 얼마나 강하게 잡혀 있고 실제로 저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고 이래서 좀 결혼 문화가 문제라는 것을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산업공상부터 알고 갑시다. 네, 산업공상. 자. 산업공상의 뜻은 이렇게 잠깐만 씨 무사히 난듯 웃기네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봉건 시대의 네 가지 사회 계급 곧 선비, 농부, 공장, 상인. 그러니까 이 선비가 선비 사자의 선비. 자 농부, 농. 자 공장, 공, 상인, 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직 또는 화이트 칼라계열. 뭐 화이트 칼라가 뭔지 아시죠? 와이셔츠 입고, 와이셔츠 입고 이제 우리가 알 만한 그런 대기업이나 좀 유명한 데서 일하는 거. 샐러드맨이죠. 농은 뭐겠습니까? 농사 짓는 거죠. 네, 농사꾼. 공은 뭐겠어요? 네, 공돌이, 현장직, 노가다꾼. 상은 뭐겠어요? 장사하는 사람, 자영업자.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에요, 계급. 그러니까 이게 뭐 사농공상 상이 맨 밑에 있다고 해서 가장 낮은 게 아니라 사가 절대적으로 높고, 자, 사가 절대적으로 높고 나머지 농, 공상은 취급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심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 실제로는 산업공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덜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이 사자 들어간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한 전체로 따지면 한 10%?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이쪽에 몰려 있죠. 이쪽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조 국가 아닙니까? 지금 내일 출근하실 분들 중에 요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 물론 요쪽에도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비율을 따지면 이쪽이 절대적이죠. 그리고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가게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관심도나 어떤 직업이나 인식을 보면 이 사란 직업만 존중을 받고 나머지 농공상은 존중받지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자분들 성향을 보면 사자 사로 취급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만 선호하고 나머지 농공상 계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무시하죠. 무시합니다. 물론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무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무시 받아야 될까요? 뭐 농공상에서 일하고 있다고 무시 받아야 될까? 아니 뭐 먹고 살려면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거, 공장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 장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무시를 받아야 돼요? 실물에 냉장기도 열어보고 바깥에 뒀잖아. 이걸 왜 무시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이 단적인 증거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냥 말로만 떠들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기 때문에 단적인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 뭐냐 하면 여러분 결정사 아시죠? 결정사. 결혼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에서 보면 이제 등급표가 있어요. 남자 등급표 있고 여자 등급표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남녀 평등 사회에서. 네. 지금 결정사 같은 게 남녀 밸런스가 완전 깨졌잖아요, 맞죠? 그래도 정신 못 차렸어. 정신 못 차렸어. 이 정신 못 차렸다는 게, 이, 특히 결혼정보회사에 나와 있는 등급표, 남자 등급표, 여자 등급표가 있는데, 남자 등급표를 보시면 한숨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습니다. 제가 차례차례 읽어드릴 거예요. 요거 보고 판단해 보세요. 얼마나 여자분들이 사농성 마인드가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적은 건 아니고 주요 골자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결혼정보회사에 나와 있는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자, 1등급은 서울대 법대 판사, 2등급은 서울대 법대 검사. 야, 판사 검사가 다르네 이게. 자, 3등급은 서울대 출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대학병 의사죠. 자, 그리고 5급 재경직 합격자. 재경직이 뭐냐면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가장 이제 권력이 높고 출세길이 보장되는. 행정고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급 재경직이라는 게 있어. 5급 재경직이 가장 난이도, 지금 현재 이제 고시 시험 중에서 사법고시가 없어졌잖아요. 과거엔 사법고시 가장 높았는데 사법고시 폐지되면서 이 시험이 가장 난이도 높아졌어요. 이 시험이. 그래서 이 시험 합격하게 되면 이제 재정경제부라는 조직에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 중에서는 가장 권력이 센 산하기관 조직 중에 하나예요. 공무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죠. 거기 합격한 사람. 자, 4등급은 행시, 그러니까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이것도 5급 시험이거든요, 5급. 자, 5급 중에 가장 높은 게 재경직이기 때문에 아마 3등급인 것 같아요. 자, 5등급은 일반 대학병원 의사. 자, 6등급은 B급 의사. B급 의사라는 건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개인병원 의사. 자, 약사 A급. 약사 A급 같은 경우에 아마 대학병원에 좀큰 그러니까 약국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약국이 아니라 큰 약국. 7등급은 검찰, 국정원, 국세청 7급 합격자. 공인회계사, 경찰대 출신 경찰관. 자, 8등급은 메이저 공기업 합격자 또는 지방직 7급 합격자. 메이저 공기업이라면 아마 그거겠죠? 뭐, 한전, 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아니면 또 뭐가 있지? 신용보증기금. 요런데. 자, 9등급은 메이저 대기업. 야, 삼성, 그러니까 삼성 현대. 여러분, 대기업 사무실 들어가도 9등급이에요, 9등급. 야, 9등급. 자, 그리고 10등급은 법원, 검찰, 국세청, 서울시 9급 합격자. 예. 야, 아니 뭐, 서울시 붙는 게 벼슬이에요, 벼슬. 야, 그리고 11등급이 웃긴 게, 이거, 나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 교사가 밑에 있어. 예.
교사가 11등급이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 아니 똑같은 교사인데 보세요. 11등급 고등학교 교사, 12등급 중학교 교사, 13등급은 초등학교 교사. 둘다 임용고시 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학교마다 와. 14등급은 자 일반 기업 입사자 또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내가 봐서 중견 기업인 것 같아요. 자 교순서 합격자. 교순서가 뭐냐면 약간 좀 공무원 카페 같은 데서 약간 좀 무시하는 투로 이걸 묶었거든요. 그 교순서 이게 뭐냐면 교정, 순경, 소방 합격자. 그러니까 교정이라면 교도관, 순경이라고 하면 일반 경찰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소는 소방관 예, 합격자. 그리고 마지막에 15등급 일반 중소기업 정규직 합격자. 예, 계약직 안 됩니다. 야. 교순서가 100미터였어. 여러분 이거 보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거만 보더라도 얼마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결정사에 가입한 여자들이 얼마나 사노공상이 많이 더 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 사노공상 자기들은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예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웃긴 게 여기 15등급 백수도 있어요. 백수 백수도 가입해줘. 백수가 등급이 어딨어. 어? 백수가 등급이 어딨냐고. 웃긴 게 여자 기준은 여자는 15등급, 여자도 15등급까지 있는데 여자는 백수가 시동급 15등급이에요. 백수가 등급이 어딨습니까? 양심 있으면 가입하지 말아야죠. 졸라 웃긴 게 결혼정보회사가 가보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백수, 여자 백수는 가입해주고 남자 백수는 가입 안 해줘요. 야, 아니 여기 잘 봐, 여러분. 여기 중에 농공상 찾아보세요. 농공상. 농사 짓는 사람, 공장에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찾아봐요. 없어요. 봐. 다 사자잖아. 사노공상 중에 사입니까? 자,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여자분들,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노공상의 마인드가 얼마나 강하고 사라는 직업을 얼마나 극도로 집착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모든 여자분들도 판단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직까지도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LH면 한 8등급 들어가겠네. 야, 봐봐. 이게 다 사무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직 또는 사무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로 분류되는. 전문직, 사무직, 공장, 뭐, 교대 근무자, 뭐, 어디를 봐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 등급표를 누구들 기준으로 만들었겠어요? 여자분들이 기준으로 만들었겠죠. 이런 직을 원하니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등급표를 만들었겠죠. 남자분들이 이걸 맞춰가지고 했을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직을 원하니까 서열을 매기다 버리게 된 거죠. 나 정말 웃긴 게 자기들이 뭔데 교사란 직업 이렇게 등급표를 매기는지 모르겠네. 자기들이 뭔데? 야, 이것도 알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일반 여자분들 특히 결혼 전기 가입한 사람들이 교사란 남자 교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시받을 직업이 아니잖아, 맞죠? 교사도 7급이거든, 7급 엄밀히 따지면. 그 정식적으로 임용고 쳐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게 학교별로 이걸 등급을 받는다. 이것도 웃기네. 우리 초등학교가 더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여자분들을 판단할 수 없겠죠. 없는데. 근데 아직도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시대상을 못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어요. 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사노공상 마인드가 강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충격적이죠. 이거 거짓말 같죠? 아니, 여러분 거짓말 같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저기 구글에다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검색해 봐. 이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 짜집겠다거나 뭐 따로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게 아예 완전 스탠다드처럼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결정사 회사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이게 완전 그냥 국룰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난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영향. 제가 이거 좀 웃긴 게, 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좀, 딸 가진 부모님들이 마인드가 솔직히 좀썩 마음에 안 드는데, 뭐냐면 딸 가진 뭔가 뭐, 무슨 뭐,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내딸 가져갔으니까 내딸뭐 고생시키면 안 돼. 내딸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여자분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냐오냐 자랐어요. 오냐오냐. 고생 안 하고 금이야 오기야. 알뜰살뜰하게. 물론 그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솔직히 좀 맞고 자랐잖아요. 물론 지금 태어난 이제 10대 친구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때는 뭐제 주변 사람들 보면 부모님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안 맞아본 적이 체벌이라는 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여자분들 보면 부모님한테 뭐 물론 맞은 사람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좀덜 맞았고 그리고 고생을 좀 덜 시키죠. 남자는 막 굴리는데 여자라고 하면 그래도 좀 신경 쓰죠. 그리고 특히 결혼 시장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사위를 데리고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사위한테 바라는 게. 무슨 대단한 거냐 마냐. 부모님 영향이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인드가 태어나면서 가지지는 않았을 거야. 태어나기 전에 없었는데 자꾸 부모님이 주입을 시키니까. 저는 뭐딸 가진 부모님이나 뭐 아들 가진 부모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웃기게 난 그런 말이 제일 웃겨. 뭐 사위가 와가지고 제발 따님 좀 주십시오. 뭘줘 물건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걸 허락받는 것도 나 솔직히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웃긴 게 뭐야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뭐그 남자 보고 도둑놈 여자 무슨 도둑이에요? 무슨 도둑이야? 안 그렇습니까? 나 그런 마인드가 너무 웃겨. 그걸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주입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자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게 주입이 되는 거지 산업공상 마인드가. 그리고 또 얘기를 하자면 부모님이 또 직업을 엄청 따지지 않습니까? 남자 직업을. 무조건 대학 나온 사람 만나라고. 밖에서 뭐 고생하고 위험한 일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 만나면 고생한다. 되도록이면 안에서 일하는 구두 신고 그 와이셔츠 입고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런 사람 만나야 된다. 밖에서 더러운 거하고 위험한 거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자기네들 딸들한테 주입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이게 그 이슈가 됐던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중에 그 왕관의 식구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거 막장 드라마의 거의 교과서급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혹시 왕관의 식구리라는 드라마 아세요? 왕관의 식구들? 예전에 이제 KBS 주말 드라마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셋째 딸이 결혼하겠다고 이제 남자를 데리고 와요.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실한 사람입니다. 사업체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나는 성공한 사람인데 웃긴 게그 상견례 하려고 딱 갔는데 이제 뭘 물어봤는데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퇴짜를 맞았어요. 개무실 당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그 상견례가 아니지 그 한복 입고 이제 그 딸간이 집에 이제 찾아갔는데 그쪽에서 물어봤냐 하면 자네 대학을 어디 나왔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당당하게 저 대학교 안 나왔고 고졸입니다. 아니 그동안 대학 안 나오고 뭐 했냐 하면 그냥 굳이 대학 나올 필요도 없고 제가 집안에 먹여 살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을 못 다녔고 굳이 대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이 딸간이 집에서 굉장히 개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졸하고 결혼을 시킬 수 있냐. 그래서 그 드라마 그때 난리가 났어 그때. 학벌 비하한다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가진 것도 없는 집을 콩가루 집안에 딸만 많은 집안에 뭐 대단하다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개무시한다고 그때 드라마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서버가 마비가 됐어요.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만 보더라도 부모님들이 잘못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께서 잘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딸 가진 자녀분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여성들이 사무직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여자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여자들 어디서 일합니까? 빌딩에서 일하잖아요. 건물 안에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사 풀고 연장만 치고 한 여자 봤어요? 봤습니까? 기계만 치는 사람 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왜 시골 농사 짓는 데 가가 젊은 아가씨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생선 그 돈베기라고 하죠. 생선 토막 내고 그 자판 늘어놓고 파는 사람들 중에 젊은 아가씨가 파는 거 봤습니까? 잘 찾아보면 있게 하겠죠. 정말 잘 찾아보면. 근데 웬만하면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할머니,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 애때는 20대 얼굴, 외모를 가진 분이 식칼 들고 이렇게 생선 썰고 담아주고 내장 분리하고 파는 거 봤어요? 파 같은 거 따두고 배추 같은 거 파는 거 봤습니까? 본적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 자체가 없잖아 그냥.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일하겠냐고요.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일하겠습니까? 사무직.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외의 환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사무직에 있으니까 당연히 사무직에 다니는 직원들. 그런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무실에 있으니까 행정직 있으니까 교사를 보겠고, 자기도 공무원이니까 이 공무원 같은 직종인 사람 보겠고, 간호사 하면 의사도 볼거 아닙니까? 자, 이 농공상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농공상.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갔을 때 굉장히 엄청난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여자분들 아셔야 돼. 사무직에 몰려있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 나중에 굉장한 혼돈의 카오스를 겪게 될 겁니다. 왜냐? 4차 산업이 들어오면 이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상당수가 없어질 겁니다. 펜치님 뭐 하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사무직에 몰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무직 일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로 직업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직업을 대하는 인식과 세상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좁아요. 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직은 수많은 직업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밖에서 땀 흘린다거나 핸드 잡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연장 잡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사무직 일이 전부가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질 뿐더러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못 배웠으니까 저런 거 하고 있지. 무식하니까 저런 일 하고 있지. 저런 일 하는 사람들 냄새 많이 날 거야. 안 씻을 거야. 그런 좀 편견들. 근데 그말 그대로 편견일 뿐이죠. 편견일 뿐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 무슨 사무직 말고 다른 건뭐 직업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범죄자예요? 나름 정당한 보수와 대가를 받고 땀 흘리며 일하는 거 아니고 솔직히 진짜 땀 흘리며 일하는 건 현장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의 가치를 느끼는 거?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그 사무실 건물 누가 지었어요? 사무실에 건물 누가 지었고 사무실에 에어컨 누가 설치했고 사무실 책상, 걸상, 테이블 누가 조립해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밖에서 다 만들었어요. 밖에서. 안 그렇습니까? 안에서 만들었을까요? 시원한 환경에서? 아니면 밤에 밖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벽돌 나르고 HP 세우고 그리고 에어컨 기술자 와가지고 천장 에어컨 설치하고 작업하고 맞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냐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남자분들은 세상에 사무직이란 직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사무직보다 어설프게 사무직 가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우리 밖에서 일해가지고 기술자로 일하는 게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사무직이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공무원은 뭐 평생 가능하겠지만 일반 사기업은 평생 일 못하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나와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뭐 하겠어? 치킨집 하다가 뭐 쫄딱 망하겠죠. 이거 거의 국룰이잖아, 국룰. 뭐 치킨집, 빵집. 파리바게뜨, BBQ 하다가, 내가 하는 자리 잘 되면,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경쟁 터져가지고, 경쟁에서 밀리면, 다 말아 먹잖아요. 보통 그게 보통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의 패턴 아닙니까? 오히려 현장이 좀 대우를 받아야 되고, 현장에서 또돈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방직 하면 여기 들어갈 거예요. 지방직 구급은.
나는 그 직업군에서 나는 보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냐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떠나가지고 이걸로 얼마나 먹고 살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얼마나 먹고 살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보통 사무직에게 많이 종사하는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이 사무직 중에서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한 직종이 뭐냐면 회계하고 경리입니다. 회계 경리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4차 산업이 들어오면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계 경리 하신 분들 굉장히 박봉입니다. 200 경력 쌓여도 200원짜리 받거나 200도 못 만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남자의 직업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 썰이 시발점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원어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어플이 좋아할 만한 주제입니다. 좀 일찍 오시지. 야, 이런 거 보면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건 등급을 누가 나눴겠어요? 남자가 나눴겠습니까? 여자가 나눴다니까, 여자가. 여자분들이 이런 직업을 좋아하니까, 혹시 원하는 직업 말해보라고 해서 말해보니까 여기 걸리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선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1등급이 올라가고, 시도 5등급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장 근로자, 뭐 기술자, 작업자들 있습니까? 자, 눈이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그리고 역으로 얘기합시다. 뭐이 직업 가지고 있으면 뭐잘 먹고 잘 삽니까? 이 직업 가지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안 그래요? 아니, 무슨 공격가 무조건 다 부자 돼?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좀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직업을 대한 어떤 인식과 좀 세상을 보는 어떤 비전, 인사이트, 통찰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과연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순진하게 낚여가지고 결혼하자고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자, 그리고 가장 나쁜 건 이거예요. 자,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죠. 사실 이게 많은 여자들 병들게 만들었어요. 부모님도 크지만 이게 가장 대한민국 여성분들을 가장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분들 생각 있으면 TV를 보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 중에 TV 보는 사람 없죠. 왜냐? TV에 왜안 봅니까? 자꾸 MSG 팍팍 치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자꾸 조작이나 하고 있고, 드라마 중에 작품성 있는 거 하나도 없고, 현실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고, 무조건 개막장에다가, 말도 안 되는 주제 가지고 자꾸, 억지 스토리 짜내고 있는데, 그걸 봐야겠냐고요. 안 보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 있잖아. 누가 보겠습니까? 여자분들. 지금 여러분 드라마가, 다들 아시겠지만, 드라마가 여성 취향화 돼버렸어요. 여성 취향화. 아, 안젤리카님 뭐세요? 드라마가 약간, 한쪽으로 쏠려버렸어. 여러분이 봐도 좀 그런 거 느끼시죠? 그걸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시면, 남자 주인공이 대부분 모델 출신인 거 알고 계십니까? 모델 출신. 근데, 난 개인적으로 모델 출신 분들이 드라마 쪽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드라마의 지적인 부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발성과 연기가 안 돼요. 발성과 연기가 안 되는데 드라마 주연이 꿰차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발성도 안 되고 대사전도 안 되면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연을 맡고 있어. 그 누가 좋아할까?
기본적인 어떤 그 연기에 대한 어떤 피지컬이 부족한데 누가 볼까요? 여자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런 이상형을 좋아하니까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드라마가. 그리고 드라마가 자꾸 허황된 꿈을 꾸게 합니다. 허황된 꿈을. 아직까지도 드라마 여자 주인공은 어때요? 난 여자 주인공이 부자인 드라마, 부자로, 부잣집 만화님으로 나온 드라마는 본 적이 없어요. 왜 여자 주인공 하나같이 가난합니까? 하나같이 가난하고 남자 주인공은 왜 그렇게 부자예요? 왜 드라마에서 왜 가난한 그 여자 주인공은 항상 부잣집 잘생긴 완벽한 그키 크고 잘생긴 그 완벽한 사람은 무조건 엮이는 겁니까? 현실에서 얘기해 봅시다. 현실에서 그런 사람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남자도 여자도 있잖아요. 가난하면 안 엮여요. 때려 죽여도 안 엮입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안 엮여요.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능력 없고 돈 없으면 만날 일이 없어요. 엮일 일도 없고 어떻게 인연 닿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현실의 삶을 겪고 있다면 저 드라마가 얼마나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 현실과 동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여자분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묶여있냐 말입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현실에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드라마로서 대리만족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장관님, 지금 제가 목소리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목소리 안 갈라지죠? 야, 역시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힘은 큽니다. 앞으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눈치 안 보고. 아니, 좀 달라져야 되잖아. 이거 사람 존먹게 하는 거니까, 존먹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병들게 하는 거, 여자분들.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추구만 하게 만들고 현실 파악을 못하게 만들어요. 현실 파악을 해야죠. 우리가 먹고 살고 의식주하는 건 현실 아닙니까? 뭐 드라마에서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뭐 꿈속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들, 드라마 보는 여자분들도 먹고 사는 거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뭐, 쌀 사고, 밥 짓고, 전기세 내고, 방세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이 얼마나 팍팍하고, 현실에서는 그런 기회나 연조차도 도저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보다 잘 텐데. 왜 자꾸 드라마에 심취해가지고 현실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구분해야죠.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이다. 구분해야죠. 왜 구분 못 하는 겁니까? 난 아직까지도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여자분들이. 이걸 구분 못 하니까, 이걸 아직까지도 구분 못 하니까 이 산업공상의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런 시대야? 2021년 아닙니까? 2021년. 이거 산업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요즘 말이 아니라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조선시대. 초500년, 1500년에서 600년. 그때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초기. 그럼 본인이 아직까지도 산업공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조선시대 초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500년 전의 마인드를. 안 그렇습니까? 그럼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아니, 산업공상 마인드가 강하다고 해서 뭔가 이득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좀 삶이 달라지고 유익해지고 괜찮아지 모르겠어. 이게 뭐가 유익해져? 이것 때문에 산업공상 마인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남자, 정상적인 남자들도 대시도 안 하고 결혼하려고도 안 하고 결정사에 가입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잖아요. 왜냐, 산업공상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타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혼해봤자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와도 집에 살림까지 해가지고, 뭐 조금만 못하면 닭달하고.
자꾸 옆집에 누구누구나 비교하고. 사람 지옥 가지고 무시하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안 좋게 생각하고. 교대 근무한다고 안 좋게 생각하고. 지금 이게 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산업강상 마인드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마인드가 강하면 결국에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성분도 손해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결정사에 남자분들이 가입을 안 한다고. 점점 가입을 안할 거예요. 지금 아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입을 하는 사람보다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냐? 결선자 자체가 비정상이 운상인데 누가 가입을 해? 어? 결정사에 가입한 사람들이 산업공상 마인드가 끝판왕인데 누가 가입을 합니까? 아니, 등급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급,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공상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 단한 명도 없는데 누가 가입을 해? 이 영상 보면 더 가입은 하겠네. 탈퇴하겠네요. 위약금을 감수해서라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정상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성분들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남자들이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기피하게. 왜냐? 저 사람도 산업공상 마인드가 강하게 잡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 가게 돼요. 피해도 입는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줄이셔야 됩니다. 서서히. 왜냐, 결혼 못하면 각자 도생 아닙니까? 각자 도생은 뭐 잘할 자신 있습니까? 아, 정말 묻고 싶어. 결혼 안 해가지고 혼자 살았을 때 나이 먹어서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자신 있어요? 사실 자신 없잖아요. 자신 없으면 저 산업공상 마인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뭐 제가 이 얘기 듣고 아마 기분 나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저 마인드 못 버리면 남자분들 등 돌릴 거예요. 네, 등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잘 판단하시고 그 현실적인 안목도 키우시고 그리고 더 이상 농사 짓고 공장에서 일하고 밖에서 땀 흘리고 연장 들이고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님한테 무시받을 만한 행동 안 했습니다. 님들이 무시받을 감이 안 됩니다. 님들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하고 돈도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안 해봤으면. 특히 여자분들 택배기사, 택배업 하시는 분들 많이 무시하는데. 택배기사 하는 사람 님보다 수입 몇 배는 더 높아요.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그렇게 하루 왼종일 돌아다니면서 불철주야 움직이니까 집에서 편하게 택배를 받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아무튼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